자궁경부 폴립 제거술 안내. 안녕하십니까? 본 영상물은 자궁경부 폴립 제거술을 시행받는 환자분들께 시술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궁경부 폴립이란? 자궁경부 폴립이란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의 일종으로 크기는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.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악성종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. 자궁경부 폴립은 오랜 기간 자궁경관에 염증을 앓은 결과로 발생하며 붉은색의 부드러운 혈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이 부스러지기 쉬우므로 성교 후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궁경관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. 시술 전 준비사항. 자궁경부 폴립 제거술은 당일 시술이 가능하며 금식이나 수면 마취 등 특별한 전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시술 과정. 의료진은 질경을 이용하여 자궁경부를 노출시킨 후 자궁경부 확대경으로 시술 부위를 관찰합니다. 이어서 기구를 이용, 자궁경부 폴립을 제거하는데 폴립을 떼어낼 때 배가 조금 아플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경우에 따라 폴립을 제거한 자리의 지혈을 위해 전기 소작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이상의 과정을 거쳐 폴립을 제거한 후에는 질 속에 거즈를 삽입하여 시술을 마무리하며 제거된 폴립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. 검사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병리 조직 검사는 특수 염색, 면역 조직 화학 검사, 분자 병리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결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시술 후 진행 과정. 질 속에 삽입한 거즈는 4시간 후에 제거하십시오. 시술 다음 날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여 소독을 시행하고 조직 검사 결과는 결과 상담일에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한편 검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 상담일에 수납하시면 됩니다. 시술 후 주의사항. 시술 직후부터 활동을 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시술 이틀 후부터 샤워가 가능하지만 시술 후 2주에서 4주간은 탕목욕과 수영, 비데 사용, 부부관계는 피해야 합니다. 시술 후 소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저절로 멈추게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소량의 출혈은 시술 후 1-2주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패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생리를 할 때처럼 출혈이 있으면 산부인과 외래로 전화를 주시고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. 지금까지 자궁경부 폴립 제거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